자녀를 키우신 부모라면 누구나 가을, 겨울 때 공감을 하실 겁니다. 바로 독감 바이러스인데요. 감기와는 별개로 독감 두 달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독감에 걸리고 있죠. 그래서 삼성화재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9월부터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독감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로 보장이 되는지 저와 함께 따라가 볼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삼성화재의 자녀보험이에요. 꿈이 자라는 어린이 보험인데요. 이 건강보험 안에 독감보험이나 그 다음에 수족구 보험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저렴한 보험료의 연만기, 업계 유일하게 독감 치료비가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면서 일단은 3개월 정도 삼성화재만 독점으로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연만기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자동갱신으로 100세까지 자동 전환이 돼요. 세 번째는 업계 최초로 독감 치료비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상해 후유장애 뭐 3%부터 100%,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 암 진단금, 유사한 진단금,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신장 질환, 그 표적 항암 약물 허가비, 그다음에 암 직접 치료 통원 일당, 그다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2,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해 이통원 수술비, 그리고 성장판 손상 골절 진단비, 기흉 진단비, 오른쪽에 보시면은 질병 이통원 수술비 대장 용증 제외, 그다음 질병 이통원 수술비 상해 질병 입원 일당 각각 2만 원씩 구성이 되고요. 또 상해 종합 1인시 입원 일당 보시면 5만 원, 질병 종합 1인시 입원 일당 5만 원. 그다음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 시 20만 원. 얼마요? 20만 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독감 입원 일당으로 또 3만 원 보장이 되고요. 수두 진단비도 있어요. 수두 진단비와 수족구 진단비가 이제 연간 1회 보장이 되는데요. 합쳐서 30만 원. 그 입원실 내원비는 이제 응급실과 비응급실과 5만 원, 2만 원 각각 보장이 되시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수족구 같은 경우는요. 5세 미만만 가입이 되시고요. 독감 진단비는 15세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점.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보험료가 30년 갱신을 하시면 나이가 예를 들어서 15세 미만에 가입을 했으면 30년, 세 번 정도 갱신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갱신형 진단비가 이제 부담이 되시거나 싫어하신 분이 있거든요. 마냥 싫어하지 마시고요. 보험료 기껏 해봐야 만원, 2만원 내외로 가입이 돼요. 그 나중에 갱신됐을 때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그때는 재갱신 안 하고 그냥 해약하시면 되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편하게 저렴하게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풀보장했을 때 남자 성별 봤을 때요. 0세, 5세, 10세, 15세에 예시표가 있는데요. 23,000원, 그 21,000원, 23,000원, 27,000원에 가입이 되시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2만원, 21,000원, 그리고 25,000원, 33,000원에 이 모든 걸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 생활질환 보장 플랜인데요. 영유아 가장 많이 걸리는데요. 수족구, 수두, 기흉, 성장판이 가장 많이 걸려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뭐 79% 아니에요. 100%까지 1,000만원 가입할 수 있고요. 독감, 인플루엔자, 항암 치료비 진단비가 20만원, 그 독감, 인플루엔자 입원 일당이 하루에 3만원씩 보장이 되고요. 여기다가 질병 입원 일당 만원, 그리고 수두 진단비 20만원, 수족구 진단비 10만원, 성장판 손상 골절 20만원, 그리고 기흉 진단비 100만원. 얼마요? 1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그리고 골절 진단금 5만원. 이렇게 가입하셔도요, 이 모든 게 0세는 얼마예요? 6,600원밖에 안 해요. 5세 5,000원밖에 안 하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6,300원, 그리고 5세는 4,800원으로 나이가 점점 들고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감 진단비는 15세 전까지만 가입이 되시고 수두 진단비나 수족구 진단비 이 노란색 부분은 5세 미만만 가입이 된다는 점. 30년 갱신으로요. 물론 20년, 10년 다 가능한데요. 보험료가 별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렴하게 30년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린이 독감 보장은 이제 국내 최초로 삼성화재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이제 취득을 했고요. 독감 인플루엔자는 여기서 보시면 나왔다시피 독감은 어린이 중심으로 가을 겨울 때 흔히 걸리는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래서 약 5일 정도의 격리 치료가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을 때 겨울 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인플루엔자 이 두 개 때문에 유행이 될 것 같은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 때문에 아무래도 확산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의 우려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지금 주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독감 진단 시에 20만 원 진단비가 나오고 또 입원했을 때 입원비 입원당이 뭐 3만 원 같이 탑재가 돼서 중복해서 보장을 보험료 월 보험료 만원 2만 원 같이 구성하시면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이 안 되면서 보장은 폭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첫째 안천우 11살 둘째 안아준 10살 셋째 6살 안세아 이렇게 세 명 다 오늘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 키우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감 바이러스에서 진단비를 최초로 가입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입 하나 하셔도 보험료 만원 납입을 한다 해도요 1년이면 12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독감 진단 시에 20만 원 입원하거나 치료 시 그리고 골절 성장판 그리고 투두 진단 시에도 20만 원 10만 원 기용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니까 매우 유리하게 보험료 부담도 안 되고 그리고 보험료 대비 보장도 폭넓게 보장이 된다는 점 내용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서부터 가입 설계 가입 진행까지 매끄럽게 한 방에 진행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